그래서 이제 이 뒤에다가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저 배경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늘나라처럼도 되고 저런 그 알프스다 이런 사진이 많으니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느낌을 다르게 하는데 이거를 아주 편리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게. 그리고 이 바닥도 천장도 벽도 다 이제 여기 그 엘리먼트 안에서 예를 들어 플로어를 갖다가 뭐 다른 형태로 했다 이런 것도 되고 글씨 같은 거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와이즈업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와이즈업 이렇게 넘어가는데 색상을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걸다 이제 자유자재를 하고 여기 스크롤링도 좀 시켜가지고 어제 조금만 하면 다할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 방에다 넣거나 교실에 넣어서 여기다 하면 이제 어제도 이걸로 저 애트리에서 중계 방송을 했는데 그 하나는 이제 원장님 방에 하나를 했는데 원장님이 이제 스피치 좀 하게 그 팀들이 이제 따라다니면 행사하실 때마다 중계를 하는 거죠. 요새 못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국제의실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거에 그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극장 교실 강연장이 있고 강연장을 오는 사람이 지금 와야만 봤잖아요. 근데 저걸 이제 그안 와도 되게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튜디오들은 포인트에서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그 학생들이 왔다면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거를 뭐 이런 버튼으로도 다 됩니다. 이게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거 탈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강의하면서 신경이 쓰이거든요. 강의하면서 오직 포인터만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까 이 저쪽에 보여드렸겠지만 포인터를 이렇게 가서 하고 여기 이제 줌으로 이쪽은 이제 줌이잖아요. 이게 줌을 이쪽 화면에 놓으면은 줌이든 웹엑스든 뭐 화상에 넣으면은 오프라인 온라인이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스크린을 벽에다가 쳐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과천 무슨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벽을 10개를 해서 땅땅땅땅 해서 각자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네 교실 저 학교에 네 교실 해서 이방 안에다가 벽을 다 프로젝터로 쭉 켜주는 거죠. 선생님 거기 앉아 있으면은 전 세계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 과천뿐만 아니라 뭐 부산이면 어떻고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웹엑스나 뭐나 마음대로 되는 거니까. 거기 카메라 노트북으로 켜주고 학생이 질문만 할때손 들으면 거기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을 닫는 그 방이 아니라 이 방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소통되는 이제 교육장을 해주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 프레젠테이션 볼 때, 이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제 나왔다 가정하면 그럼 저희는 이제 새로운 텔레 프레젠테이션 텔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볼 때는 얼굴이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여기 볼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작아지고 한번 누르면은 슬라이드가 바뀌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누르면 슬라이드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저 장면을 보면 이제 뭐 교실이 극장처럼 교실에 이걸 켜놓으면 이게 이제 프로젝터로 한번 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저 뒤에 프로젝터 나오면은 멋있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으면 저게 알아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할 땐 선생님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포인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저기를 보는 거고 질문 학생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은 거기 질문 여기서 해봐. 그러면 커지잖아요. 이걸 전자동으로 만든 우리 전 제품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제 방송국 하면 항상 있는 게 제어실이거든요. 컨트롤룸에서 작동자가 스튜디오 칸 유리칸 놓고 저기 보면서 이 토크백이라는 거 가지고 자, 다음 뭐 찍을 거 이렇게 하는 걸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제스처로 다 인식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교실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교실은 이렇게 되지만 핸드폰으로도 여기서 본게 나가는 것도 똑같아. 지금 이 광면이 핸드폰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강의하는 장치를 우리가 만약에
바꿨다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실의 선생님하고 칠판이잖아요. 결과죠. 학생이잖아요. 이걸 다 가상 공간으로 가져와서 실제 카메라 대신에 가상 카메라로 보이는 거죠. 선생님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저기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올라가게 하고 칠판 볼 땐 칠판이 커지게 해서 자동으로 인공지능 기능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하다는 거는 이제 이 장비를 좀 제스처, 각도, 얼굴 이걸 다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가지고 포인터가 제일 정확해요. 포인터만 주면 돼요. 저희 들어올 때 바로 본 거는 VR이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약간 VR로 좀 공간이 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온라인 교실이고 여기는 오프라인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학생이 질문한다라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쪽 학생 장면 커져서 누가 질문을 이렇게 되는 거고 동시에 지금 페이스북 방송이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실제 강의를 오신 분은 아무 장비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포인터만 마우스만 혹은 요 로지 포인터 있잖아요. 좌이로 그걸로 포인터가 있어야 어디를 설명하는 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강연장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극장화 시켜주면 저건 이제 미래부에서 하는 VR 국제 컨퍼런스를 저걸로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해준 거죠. 예, 저렇게 지금 이 장면이 이제 거기 나간 것뿐이죠. 빔으로 쏴진 것뿐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그리고서 여기에 이제 제가 현란하니까 얘를 이제 빼주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 현장이 그동안에 여기는 강사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EBS 사장님이십니다. 저기가. 그런데 이게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밑에 보고 있잖아요. 이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무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요. 강당은. 교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였을 때에 실제 강사 얼굴보다 훨씬 더 커지게도 되고 자료 볼 땐 자료가 커지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걸 저런 방식 바꾸자. 그 VR, AR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나갈 때 강사 얼굴 학생이 거기 앉아서 어디를 볼 건가는 제스처 보고 판단하거든요. 각자 500명에서 500명이 각자 머릿속으로 아 지금 선생님 쳐다봐야 될 때구나 칠판 봐야 될 때구나를 학생들이 스위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면 강사가 보여줄 거를 미리 장비가 알아서 보여주니까 훨씬 집중도가 높게 되고 동시에 저 강의는 전 과천의 학교에 다 가게 되고 도서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찍어요? 저 지금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여기에 보시면 요 책상에 요건 이걸 넣어 놓고 예. 이게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다 보이. 저쪽에 보여 드릴게. 예.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럼 거기 가면 선생님 넣고 선생님은 이 장비를 알 필요가 없어요. 포인터만 가지고 이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뭐 마우스로 하면도 되고 이제 이런 펜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다 쓰는 거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더 이렇게 그러니까 펜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우스라는 게 또 이렇게 포인터로 하나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걸 저희가 제공하고 있죠. 아예 여기서 숫자도 쳐놓는 이런 무선 키패드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해서 여기다 버튼을 넣어서 할 사람 하게 해서 이제 초보자들이 오면은 아무 이 지식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것도 이 큰 강연장을 저 방에 가면 이제 우리가 스크린을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약하니까 서너 개를 쫙 켜는 거죠. 쫙 켜가지고 이런 현장에 이게 지금 광주에서 제가 작년에 세계 10대 유망 기술 기업 이렇게 선택이 돼서 비행기 펴주고 매일 불러다가 이제 발표를 시킨 게 있었어요. 250군데 뭐 이스라엘 이런 데 와서 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10대에 뽑혔는데 그때 제가 여기 발표장에 파워포인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이 큰 LED에 제가 즉시 우리 방식 보여준 거예요. 이런데도 이렇게 다 모든 거를 교실이라는 건 어찌됐든 중요한 거니까 교실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거는 수업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학생끼리 너 공부 어떻게 했니? 나 어떻게 했니? 그게 이제 뭐 플립 러닝, 뭐 PBA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은 가이드를 하고 요점만 동영상 좀 애들이 보고 와서 토의하고 또 이런 걸 하나 켜놓으면요. 애들이 앞에 나와서 하려고 그래요. 발표하려면
자기들이 분임 토의했다가도 스크린 나가면 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녹화도 해주고 또 방송도 해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명이 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멋있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저는 이걸 강의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 스위처 믹서가 있는데 저거는 보는 순간 일반인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건 한, 이 버튼마다 이게 뭔가를 봐야 돼요. 어, 이거 누르면 저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 버튼을 보고 그 이 뭐가 나오는가 확인하면서 이 프리뷰가 맞으면 T로 넘기는 거거든요. T바로. 이게 지금 70년, 80년 동안 사용되어진 스튜디오의 핵심 장비예요. 스위처 믹서. 저걸 없앤 거예요. 없애고 이 프리뷰에다 여기다 지금 굳이 본다면 여기 장면이 다 있으니까 직관으로 다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으로 한 거예요. 자동으로 PD가 하는 천천히 변하고 안 변하고 모든 걸 넣어서 그 느낌을 주게 되면 저 비디오는 한 편당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프로덕션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밑에다가 이 자막을 넣어주고 이 여기다가 이 이제 파워포인트 자막을 넣어주면 저 글씨는 이처럼 실감 교육 장치를 이렇게 하는 요거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에 긴장되면은 그냥 저렇게 해놓고 읽어가시면 돼요. 저기 속도해서 정확하게 감정을 넣고 갈 수 있는 거. 애들은 저거 보고 특히 영어로 할 때 무지 중요하죠. 자막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이 자막은 언제나 녹화 끝난 다음에 편집해서 넣었잖아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실시간이 되게 어떤 선생님이든지 이 장비에 예를 들면 이제 거기 하나 설치 스튜디오 이렇게 조그맣게 했다 그러면 오실 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오실 때는 꼭 밑에다가 노트를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 흘러가게 하면 중요한 장면만 나오는 거 흘러가게 하면 읽어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시는 법을 오시면 딱 2분만 연습시키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저 뒤에 스튜디오 이런 거는 이제 그날 행사마다 약간씩 그림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 스튜디오가 지금 이제 제가 이 화면 2에다가 이 스튜디오 장면을 넣으면 여기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 스튜디오가 그 방이 무지 많아요. 다 요게 한 스튜디오예요. 예를 들면 방송국에 하면 스튜디오 1 쓰세요. 스튜디오 2 쓰세요. 이제 KBS가 한 7, 8개 있죠. 가서 거기를 뚝딱거리고 장식을 만들듯이 여기다가 스튜디오를 만들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스튜디오 지금 있는 선택된 여기 이제 수많은 스튜디오들 하나마다 수백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각자. 그럼 지금 저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 벽을 바꿨다. 벽이 바뀌는 거. 그것도 다 드려요. 저희가 수백 가지를 벽 종류, 바닥 종류 안 고쳐도 되게. 이제 그걸 갖다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바꾸면 되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덧붙이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장식품에 가가지고 이 데코레이션에 가서 이제 뭐 다른 걸 하나 넣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더 넣었다. 이러면 이제 얘가 이 저 그림이 딱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저런 장식 3D는 지금 뭐 이 스케치업이나 3D맥스는 좀 어렵지만 이제 그런 툴들이 갑자기 대중화가 된 거예요. 3D 프린터 때문에.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장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를. 그래서 이거 자체가 3D 빌딩에 대한 스튜디오에 대한 그런 공부도 되고 뭐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하게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제 스튜디오 제작 두 번째 카메라 액션 난 이 카메라에서 이 강사를 좀 더 키워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이 씬 에디터에 가서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장면을 가지고 이제 저 뒤에 있는 거 했다면 이 카메라 이게 실제 카메라 가짜 이 가상 스튜디오 안에 이 카메라죠. 얘를 갖다가 Z로 땡기거나 밀거나 위치를 바꿔주면은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스튜디오에 놓은 여러 대의 카메라처럼 PD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장면을 해놓으면 알아서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가상 모니터를 또 배치를 나는 여기다 할 거야 키워줘 이런 게 다 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3D 공간 안에서 본인이 스튜디오를 설정하고 각 카메라를 설정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가는데 거기 요점은 이 밑에 두 줄은 프레젠테이션 모드예요. 뭐 3개, 4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이 선생님이 자꾸 장면이 큰 거를 살살 해줘야 이뻐져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으로 보는 학생들은 이미 SBS, KBS에 익숙한 애들이에요. 보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EBS도 보면 막 칠판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벌써 탁 떨어지네. KBS에서 EBS 방송 같은 칠판 강의는 안 내보냅니다. 못 내보냅니다.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SBS, KBS에서는 아 이거 안 돼. 적어도 강연 백도씨나 이런 것처럼 수술을 멋있게 하고 명견 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KBS의 그 레벨이 되지 교육방송처럼 막 할 수가 없는 처지가 있네요. 그러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그 명견 뭐 강연 백도씨 이상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볼 때 신뢰를 갖고 선생님 아 저 스튜디오는 선생님이 국어야 저거는 영화 이렇게 나가게 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걸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연계되는 웹엑스랑 연결하거나 또 무슨 뭐 페이스북과 연계 다 이 안에 자동으로 되게 한 거예요. 선생님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우리가 알아서 다 해놨으니까 오직 선생님은 강의만 하면 전 세계 방송이 되고 양방향 수업이 되니까 이제는 수업을 이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하는 수업이 되고 대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돼서 소위 유나이티드 클래스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다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거고 유튜브로 올라오는 거고 네이버로 올라가니까 그걸 쉐어하면 된다. 꼭 EBS만 할 필요 없이 꼭 선생님만 강의할 필요 없이 학생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송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는 정보가 이 특수한 방송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교육은 바뀌고 되는. 저는 이제 몇 개 그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왜 그 이 대학 강의를 교실에 오픈 안 하십니까? 아니 카이스트나 뭐 포항공대, 울산과학대 얼마나 좋은 새로운 강의가 많아요. 그거 그냥 다 그냥 방송해주면 뭐 안 볼 사람 안 보면 되는 거고 볼 사람 보면 되는 거고 그 코스 소위 그 이제 총장님은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그러던데 그거 자격증만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 안 가도 그 강의 내 기회 들었는데 실력이 거기 학생하고 비교했더니 괜찮더라 그러면 걔는 카이스트 졸업생 기준처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카이스트 신총장님께서 다 이제 제안도 하시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각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니 선생님이 전 세계에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랭귀지를 배우는데 이건 링기스틱스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을 영어로 가르치고 물리를 영어로 가르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그 영어 선생님 한 분이 캐나다의 교실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같이 듣게. 여기다 프로젝트 켜고 거기다 프로젝트 쳐자. 만약에 과천에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한다면 제가 바로 연결할게요.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는 우리가 밴쿠버 연구소가 있었어가지고 거기 로컬 정부랑 친해요. 거기다 연결해서 수업을 같이 하게 하고 유치원생들이 같이 뛰어놀게 하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멋진 교육 개혁 방향 이거를 몇 개 학교가 교실에서 지금 이제 AR 방식으로 그냥 찍는 거 또 이런 스튜디오 조그맣게 해놓아서 하는 거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바꾸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사무실도 이제 바꾸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죠.